안녕하세요. 연세바른병원 신경외과 김세윤 원장입니다. 제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척추질환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언제 퇴원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아니면 선생님, 수술하고 나서 2주 뒤에 운동을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 후에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또 그 이상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요, 여러분들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게 들어가는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최소절개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감압술, 디스크 절제술, 그리고 나사고정술처럼 큰 수술까지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척추 수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더군다나 신경 조직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첨단 수술법이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이거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기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1, 2주차에는 우선 겉에 보이는 상처가 잘 아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상처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또는 진물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실밥 제거 후에 상처가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중요하고요. 아직은 척추 신경이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고여 있는 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잔여 통증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엉치와 다리의 수술 전 통증은 줄었지만은 저리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샤워 등은 가능한데요. 근력 운동은 아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수술하고 났는데 통증이 수술 전과 아주 비슷하게 똑같은 강도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하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디스크의 막이 다 아물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안에 있던 정상 디스크가 쪼가리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눌려서 추가로 더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상처 그 표피 쪽에 진물이 나온다든지 벌겋게 붓는다든지 하면은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꼭 수술한 담당 주치의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1주, 2주차를 잘 보내셨다면은요, 3, 4주차 때에는 이제 겉에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서 괜찮을 것이고 조금씩 이제 활동하는 자신감도 생겨서 사무직인 경우에는 직장에 복귀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배라든지 술도 조금씩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을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디스크라든지 또는 속의 조직들이 다 아무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기호품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의 재생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칼슘은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 4주차 때에는 우리가 이제 쉬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허리 피로감 또는 사용을 해서 오는 생활 요통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꽤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뜨거운 물 목욕도 가능하고요. 걷는 거리는 전에는 슬슬 산책한다 싶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땀난다 싶게 빠르게 걷는다든지 또는 거리를 늘려서 멀리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량 운동,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거는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3, 4주차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나 미열, 밤에 자는데 좀 자꾸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난다든지 다리나 엉치 통증은 없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통,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누웠을 때에는 괜찮은데 일어서거나 하면은 갑자기 막 뒷목이 땡기고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겉상처는 아주 깨끗한데요. 상처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힘을 주거나 할 때
뿔룩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부 감염, 속에서 생긴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얇아진 그 신경막을 통해서 뒤늦게 뇌척수액이 고이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에 한 달이 지나서 이제 5주차에 들어섰다면은 이때는 오히려 단기 디스크 재발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아주 질긴 그 섬유륜이라는 막이 있거든요. 이 막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되기 전이고요. 디스크 절제만 한 경우에는 사실은 슬슬 보조기도 풀리고 우리가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중량을 갑자기 무거운 걸 막 든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과하게 이렇게 비튼다든지 아니면 막 구부리고 허리를 접는 운동 이런 것들은 허리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불편함은 없이 지내시지만은 가끔은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처럼 날씨가 일교차가 크거나 할 때에는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따뜻하게 하신다든지 좀 쉬고 소염제 등을 먹으면은 금방 호전되시거든요. 일상생활 역시도 좀 더 폭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걸고 뭐 이렇게 뭐 무겁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머신에 있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버터플라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의 그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운동들 또는 아주 가벼운 조깅 그러니까 쿵쾅쿵쾅 뛰시는 거 말고 보폭을 좀 짧게 해서 아주 가볍게 하는 그런 가벼운 조깅 등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프리바벨이라 하죠. 머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접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고 하는 그런 바벨 그런 걸로 하는 데드리프트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5주차가 지났는데에도 요통이 갑자기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없었던 엉치 이런 엉덩이 쪽에 통증이라든지 다리로 내려오는 하지에 그런 방사통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역시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수술한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은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지만은 건강은 주치의뿐 아니라 스스로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잠깐 아팠어도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수술 전만큼 아니 더 좋아질 수 있는 치유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또 너무 조급해서 운동을 막 빨리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안 좋으셨는데에도 또 너무 태만하고 나태하게 기존에 안 좋았던 생활 습관들 뭐 담배를 태운다든지 뭐 운동도 안 하고 너무 또 그냥 일상생활만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치료의 과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척추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평생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